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야간 개관을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용시간과 야간 이용 도서 신청 방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열람실 내 취식 금지 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대출대, 법률정보센터, 사회과학자료실, 전기가능 물실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야간에 서고 자료와 야간 운영을 하지 않는 자료실의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야간에도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열람실 내에서는 생수를 제외한 다른 유색 음료는 섭취가 불가합니다. 커피나 음료는 1층 중앙홀과 2층 열린 마당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식당과 매점 그리고 카페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였습니다.